안녕, 난 캠이라고 해. 나는 고양이 인형을 본떠 만든 고양이 캐릭터 캠이야. 나는 키홀더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거리 타입의 키거리가 들어있어.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당겨서 안으로 넣을 수 있어. 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키홀더야. 나의 앞면을 보면 팔은 입체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원한다면 다른 장식을 넣어도 괜찮겠지? 뒷면을 보게 되면 입체적인 꼬리와 입체적인 다리를 가지고 있고 앞치마는 뒤쪽에서 묶을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져 있어. 하지만 앞치마를 벗길 수는 없어. 앞면에서 양쪽 팔을 앞치마 위에 고정시켜 주었기 때문에 앞치마를 입고 벗고 할 수는 없어. 나의 머리 위에 보면 꽃과 잎사귀가 장식이 되어져 있는데 이건 나를 만든 사람이 들꽃을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고양이들은 원래 들판에 나 있는 꽃과 풀을 정말 좋아하잖아? 장난감 삼아 가지고 놀기도 하는 게 특징이니까. 그런 점을 살려서 꽃과 풀을 장식해 준 거라고 해. 표정은 모두 피그마펜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귀엽게 잘 살려진 것 같지? 그럼, 나, 케미 만들기. 키홀더 타입의 고양이 캐릭터 케미 만들기. 함께 알아볼까? 근데 우리 팔은 언제 달아? 팔을 달기 위해서는 앞치마를 입어야 한대. 근데 앞치마가 아직 완성 전이라 앞치마를 만들어야 팔을 달수 있어. 그럼 우리 앞치마 만들러 가볼까?